월드스타 비와 배우 이보영 씨가 중국의 한 파티에 초대돼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남 미녀 두 사람의 베이징 나들이에 지금 함께 하실까요? 몽블랑 행사 있어서 지금 초대받아서 국경으로 가는 길입니다. 국경에서 체크해서 봬요. 세계적인 도시 베이징의 밤거리 이보영 씨를 함께 N뉴가 함께 따라갔는데요. 네, N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지금 중국을 처음 와봤는데요. 아직 잘 못 보고 우선 차 안에서 호텔 이동하고 호텔에서 지금 행사 좀 온 것밖에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거리로 본, 차 안에서 본 거리 풍경이요. 중국 같아요. 시계 탄생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모토로 시계의 발명이란 역사적인 순간을 다양한 무대로 꾸며놓은 행사장인데요. 시계 톱니바퀴 이런 거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내수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쇼가 내일 있어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방을 소개시켜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도 통하는 미모 이보영 씨를 본 공연 관계자가 그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납치? This is my flying machine. 아, 되게 연기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나 되게 민망해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 행사장 이곳 저곳을 구경하는 이보영 씨. 어, 응? What are you doing now? Yes. I'm Louis the 14th. And Louis the 14th invented the ballet dance. 어떠세요?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아, 더워. 내려오세요, 이제. 어, 살려줍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과 수많은 게스트들이 함께했습니다. 최근 색계, 적벽대전 등의 영화를 통해 국내에도 유명한 영화배우 양조위 씨 그리고 멋진 블랙슈트를 빼입고 나타난 우리 대표 가수 월드스타 B 양조위 씨와 나란히 자리한 B 정말 자랑스럽네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이미 한류 스타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힌 가수 겸 배우 B 씨.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폐막식에서 올림픽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죠. 아시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스타 B. 여러분 반갑습니다. B입니다. 아주 거대한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5집 스페셜 앨범이 아시아 전역에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홍보차 이렇게 또 오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이 자리를 한 가운데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한 무대가 계속됐고요. 화려한 쇼와 이벤트가 펼쳐졌던 행사에서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 속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B와 이보영. 오늘 의상 컨셉은 굉장히 시크한 그냥 블랙 의상인데요. 아, 전 요즘 이렇게 편한 옷이 좋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진과 이 민소매 티 하나 입는 그런 편안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외 스타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되게 멀리서 보는 분들을 실제로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마치 팬으로 돌아가서 연예인을 만난 느낌? 리빙빙 등 중국 내에서 유명한 스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배우 양조위와 장지희도 참석해 레드카펫을 빛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VIP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명 인사들, 기자단 등 약 3,500여 명의 게스트가 함께했던 행사. 중국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많은 스타들을 향한 취재진들의 열기도 가득하죠. 카리스마 넘치는 양조위, 레드카펫 위에서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이보영 씨, 여신 포스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한류 스타보다 월드 스타라는 칭호가 더 잘 어울리는 남자,
우리의 비. 아시아를 대표하는 수많은 스타들, 오늘의 기쁜 축제를 축하하는 축배도 들었는데요. 동양적이면서도 세련된 마스크를 지닌 이보영 씨, 그리고 월드스타 B,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초청된 두 스타들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는 것 같죠? 행사를 축하하는 락 오페라 공연이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게스트들과 함께한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 우리나라 대표 스타들,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오셨나요? 북경올림픽 이후에 이렇게 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이렇게 또 북경이 왔는데요. 늘 새롭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국을 알리는 알림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비와 이보영 씨,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